말을 조심하세요.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혀는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악한 것이에요. 항상 말을 조심하여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요. 놀면서 배우는 34과 워크북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을 조심해요. 오늘은 축복 인형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축복의 말을 나눠봐요. 오늘 준비물은 34과 워크북과 부록지, 34과 스티커, 풀 또는 양면 테이프입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말을 하나요? 오늘은 친구들과 축복 인형을 만들고 말하기 연습을 하려고 해요. 도안을 뜯고 선대로 접은 뒤에 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넣을 고리도 만들 거예요. 우리 함께 해봐요. 모두 뜯었나요? 그러면 도안에 있는 선을 따라 꾹꾹 그림을 접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축복 인형 안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잘 안 될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못해요. 너랑 안 놀아. 어머나, 도저히 축복 인형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는 말들이네요. 축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입안에 불평하는 말, 미운 말, 나쁜 말로 가득해요. 이 인형이 정말 축복 인형이 되려면 어떤 말로 바꿔주어야 할까요? 도안 안에 보면은 축복의 말들이 적혀 있어요. 사랑해, 축복해, 할 수 있어. 내가 있어? 행복해. 와, 이렇게 사랑하는 말, 도와주는 말, 응원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모두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잘 알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울퉁불퉁 미운 말,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은 버려요. 미운 말들 위에 찬양 스티커를 붙이고 미운 말은 버리기로 다짐해요. 미운 말들 위에 찬양 스티커와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난 이제 미운 말을 버릴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의 말을 할 거야. 모두 스티커를 붙였으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축복의 말들을 입안에 샹 붙여주세요. 가운데가 잘 만날 수 있도록 짠, 꾹꾹 눌러 붙여줍니다. 모두 붙였나요?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읽어볼까요? 사랑해, 축복해, 할 수 있어, 내가 있어, 행복해. 와, 이제 정말 축복 인형이 되었어요. 이제 말하는 인형이 될 수 있도록 뒷면에 손 고리를 붙여줄 거예요. 아까 접어놓은 도안에 보면 풀칠하는 곳이 있고요. 인형 뒷면에 붙이는 곳이 있어요.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완성됐어요. 손 고리에 손가락을 끼우고 짠짠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딱딱딱딱. 이때 여자친구들은요, 아까 도안에서 뜯은 머리카락을 예쁘게 붙여줘도 좋아요. 우리 한번 붙여볼까요? 이제 우리 같이 축복 인형을 통해 축복의 말을 서로서로에게 해봐요. 사랑해, 축복해,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이번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의 말을 해봐요. 우리 반 선생님을 찾아가 보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번엔 흰색 양말을 신은 친구를 찾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 어? 이번엔 머리를 예쁘게 묶은 친구를 찾아가 봐요. 친구야, 나는 네가 정말 정말 좋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자.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후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옆에 친구들 또 우리 가족한테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서로서로 축복하는 말을 해요. 이제부터 저주의 말은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길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축복과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